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설을 이용해가지고 태평소 소리 내는 방법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태평소 음계가 어떤 게 있고 요걸 이용해서 어떤 자세를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태평소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먼저 자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좀 허리를 펴주시고, 허리도 펴주시고, 가슴도 펴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가슴보다는 배로 호흡을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 말고 배로 호흡한다는 생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꺼내면서 이렇게 자기의 호흡을 조금 양을 늘려야 됩니다. 태평소 운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소 운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소는 먼저 이렇게 앞에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구멍이 한 개가 있어요. 자, 요 구멍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왼손은 총두 개, 이렇게 세 개만 씁니다. 요세 개만 써가지고 엄지는 뒤에 막아주고 앞에 두개 막아주시고요. 오른손은 요 중지, 검지, 약지 써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막아줍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뒤에서 보면은 엄지 하나 막혀있는 모양. 자, 요 상태로 불게 됩니다. 이렇게 다 막은 상태가 가장 낮은 음인 낮은 C입니다. 이 낮은 C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를 띄면은 C 다음에 낮은 도, 레, 미, 파, 솔다 띄면 라입니다. 자, 입에 넣고 다띈 상태로 불게 되면 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소리를 다시 내기 위해서는 다시 C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높은 C를 내기 위해서는 좀 입에서 나가는 힘을 세게 해주면 높은 C가 나요. 그거는 이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높은 C가 나온 다음에 C, 높은 도, 높은 레, 높은 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평소 음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태황무임 중 이제 5음계를 쓰는 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울 때 7음계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꼭이 영상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라면 저처럼 같이 7음계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구멍 막고 앞에 다섯 구멍 다 막아준 게 낮은 시, 다음에 낮은 도, 낮은 레, 낮은 미, 하나 더 띄고, 파, 하나 더 띄고, 솔, 다 띄고, 라. 다시 다 막아준 다음에 입으로 세게 불면은 높은 시, 다음에 하나 띄면은 높은 도, 다음에 하나 띄면 높은 레, 다음에 하나 띄면 높은 미. 해가지고, 이 정도의 음계로 태평수를 불수 있습니다. 태평소 음계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